어, 부부싸움, 부부싸움. 켰어, 안 켰어? 불화설. 무슨 소리야, 지금? 아, 차갑대, 집이. 근데 언니, 잠깐. 남자는 원래 좀 차게 있어야 돼. 그니까. 왜? 어? 남자는 고아이 약간. 어? 어? 언니, 어? 언니, 어? 언니! 제가 오늘 멸치와 보라미를 위해서 케이크 사왔는데 야 너 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너네 손을 손을 불어 손을 불어? 불어? 손을 나래봐 너 복권 당첨 아니야 어차피? 어 맞아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한 병이요 두 병이요 각자 알아서 적당히 따라서 마시고 각자 따라 먹자고요? 아, 아니, 언니 술 식으면 안 돼요. 나는 그냥 개인 플레이. 어우, 무슨 소리야. 이게 윗사람이 먼저 따라줘야 되나? 너 몇 년생이냐? 아니, 너 10년. 아, 맞다. 아, 아. 야, 따라. 으뜸 언니가 사진전. 뜨람 is back. 으뜸 is back. 멸치 is back. 일단 짠을 하자, 얘들아. 지난해 수고 많았고, 우리. 멸치는 살 찌느라 고생 많았고, 우리 베라미는 살 뺐다가 다시 찌느라 고생 많았고. 짠. 술 먹고 안주 먹는 애, 술 먹고 물 먹는 애. 근데 나 원래 술 먹을 때 안 먹어. 근데 그럼 살 빠져. 살 좀 빼면 안 돼? 나는 오늘 내 계획이 다 틀어졌어. 나 얘 오늘 감량식으로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만 먹으려고 했는데 쟤 화장실 간 사이에 반찬 빼서 먹고 메추리알 빼서 먹고 미역국 그냥 뺏어서 지가 먹고 있고. 언니 왜 저는 그거 안 줘요? 넌 없어. 미역국? 없어 그런 거. 너 진짜 내 앞에서 너 피해서 먹은 애야. 이거 아니라고! 미안해. 왜 또 나만 반찬을 먹지? 아, 얘 진짜 미쳤나봐! 올해 어땠어, 너네는? 올해 최고의 해였죠. 다이어트를 성공한 한 해였기 때문에. 그렇다. 성공을 했구나. 그거 증명했잖아. 너 2020년 1월에 몇 킬로였어요? 아, 그때는 34, 35일. 그니까. 헐, 대박. 그럼 저도 지금 그만 7킬로? 8킬로? 그것도 대단할 거야. 올해 나는 그게 큰 수업이라 생각해. 근데 언니가 진짜 멘탈 관리에 한 획을 그어주셨죠. 내가 멘탈 관리 하느라 진짜 내 멘탈이 살짝 틀렸다. 전 진짜 샐러드 싫어요. 아니 근데 누가 술 먹을 때 샐러드 풀을 먹어. 대놓고 무시했어. 체중과 건강에 대한 내년 목표. 그런 거를 살면서 생각하고 사나? 그니까 너가 60. 아니, 야. 근데 언니 제가 이게 건방지게 들리겠지만 58이나 60이나 62여도 봐줄만은 해요. 여러분 이렇게 골격이 타고나게 태어나면 나이가 들수록 얘 지금 10년 뒤에 저는 안 봐도 그냥 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몸에 비해 얼굴살이 되게 없는 편이어서 맞아. 근데 차라리 살을 빼고 얼굴에 지방을 좀 넣을까? 아니야. 너도? 자연스럽게. 요새 자연스럽게 넣어줬대. 아 그래? 일진 내년의 목표가 뭐야? 저는 1kg수는 48? 가슴으로 할 거예요. 오. 그래서 다시 운동을 한 다음에 바디 프로필을 찍을 뒤에. 아, 쟤 망했어. 그... 쟤 망했어. 스택도 안 하고 망했어? 어, 얘 혼자 먹었어요? 어. 미쳤나 봐. 아, 우리 그냥 진짜 같이 따라간 것 같아. 남자. 아. 막내야. 오케이, 굿. 괜찮아? 너네가 살면서 나중에 출산을 하고 싶어? 전 안 할 거예요. 아, 진짜? 어, 근데 그리고 저는 아기를 낳아서 잘 키울 자신이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너는 어때? 넌 낳을 거니? 어, 발에 땀나. 아, 뭐야 갑자기? 진짜 더워. 여기 아니 오빠가 켰지 내가 껐는데? 어, 부부싸움. 켰어 안 켰어? 불화설. 무슨 소리야 지금? 나는 안 차갑대 집이. 근데 언니 잠깐. 남자는 원래 좀 차게 있어야 돼. 그니까. 왜? 네? 어? 남자는 고환이 약간. 아, 어? 언니, 어? 언니, 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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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남자의 중요 부위가 굉장히 그 온도 자체를 좀 낮게 유지를 해야지 건강한. 아, 진짜. 아, 재밌어. 맞아. 자, 그럼 다음 토크 주세요. 인연이? 아, 뭘 그렇게 잘.
건방져가지고 아주 아주 엉덩이만 크면 다야? 으뜸아 재밌었다. 오른쪽 귀를 먹고 질감이 없는 야 부럽냐? 야 내 커리어에 피해가는 거 상관없어. 난 진짜 상관없으니까 너만 생각해. 네 몸만 생각해. 내가 다 서포트해줄게 막 이러는 거야.